Thank you.
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방송은 조금만 더 뒤로 기름이 좀 지나야 돼. 기름만 더 하잖아. 30대 정도 이제 내가 현실이 혹시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자, 다음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. 당하고 있는 20대에게 충고해 주기. 혹시나 여러 가지 당황을 하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에게 큰형님 입장에서 예전에 한 얘기가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어요. 빨리 시작하시기 바라고. 지금 여러분 공부하라면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 일하고 보이죠? 사실 20대 잘 됐어요. 데뷔하자마자 터프 타이핑을 하러 왔어요. 뭐 터프? 이제 오히려 30대가 되니까 당함, 위기, 일, 모든 게 끊기기 시작하네요. 20대 때 잘 된다고 까불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결국 까불지 말라는 얘기일까요? 자수하고 자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20대가 됐어요. 전체적인 관상을 받고 그리고 예전 전체적인 관상을 받고 그리고
직업을 좀 제안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예요? 조금 안 어울릴 수 있지만 인상하고는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생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천민 중에 천민.